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노자라는 것을 이렇게 자리 잡아지는데 이바지했다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는 동양에도 서양에 못지 않은 진리가 있다. 예? 근데,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는 동경대전이라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세계 4대 성인이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또, 누구죠?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 4대 성인이 이 종교라는 게 으뜸 종자가 돼서 가르칠 교라 그러잖아요. 으뜸 가르침이라는 건데, 이 성인은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4대 성인만 성인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 나와야죠, 계속. 그 성인만 성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하늘 걷다고 땅 걷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하늘 걷고 뭐 땅, 이제 기질이.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이. 그러면 어머니보다 더 나은 어머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를 만들기 위한 교육 아니에요? 그렇죠? 4대 성인보다 더 나은 성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뭐예요? 이게 안학이에요. 이게 지금 그 공자 위에 공자보다 먼저 누가 있었어요? 노자가 있었어요, 노자가. 예. 공자보다 먼저 노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자보다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주역이라는 과학이 있었어요. 주역이라는. 주나라의 역학이라고. 예?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과학이 없었을 땐 미래를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그러면 지금의 과학은 뭐예요? 과학 자체도 미래를 점치는 거죠. 이 밸런스를 같이 보시자고요. 이 동서의 밸런스를 우리는 뭔가 어느 것이 우세하다, 어느 게 열등하다, 어느 게 고등하다, 어느 게 고등 종교다, 어느 게 열등 종교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좀 더 뭔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됐잖아요. 하다못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방어하고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또 이 뭐 이 이 손흥민이나 또 뭐 이게 뭐죠 뭐죠 그 방탄소년 같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뭔가 이제는 이 문화를 문명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였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끌려 갔었거든요. 근데 이끌어 가는 것으로 점점 딴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어요.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데에서 이 노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사실 노자라는 자체를 이제 전번에도 한 10강을 했지만 오늘은 그냥 한 저길로 해서 이걸로 그냥 좀 굵게 굵게 왜 스스로 그러함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 그러함도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으뜸 가르침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종교는 뭐예요? 대부분이 종교도 쇼종교도 종교인데 우리나라 쇼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쇼를 이거를 모든 종교는 쇼가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 같은 아버지 이걸 갖다가 무슨 그러니까 도를 이 하나님이라는 길이잖아, 길. 이 웨이라는 길,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등산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이 쇼라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걸 밑으로 들어가면 충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쇼가 충이 되면은 총이 들리는 거죠. 국가의 충성어는. 그렇죠. 쇼보다 충에 대한 것이 더 쇼가 먼저, 이게 먼저 간다고요. 이 국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국가라든가 제국이라는 건 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국가가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여기다가 뭐냐면은 500년 전에도 저 600년이네. 600년 전에 정도전이가 뭘 했어요? 왕씨라고 있잖아요. 고려의 왕씨를 고려의 왕건 그거가 쭉 5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이 왕씨를 이씨로 뭐라 그랬어요? 역성 혁명한 거예요. 역성. 성을 갈았던 거죠. 역성. 그죠? 역성된 거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600년 전에 이런 역성 혁명이 없더라면 500년 전에 서구가 뭐를 했어요? 천년의 암흑기라. 서구 자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천년의 암흑기라는 신본주의. 천년의 암흑기라는 신본주의라는 종교혁명을 마틴 루터가 했잖아요. 예? 마틴 루터가 했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한 거보다 뭐가 더 종교혁명성이 더 있겠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한 거보다요. 정도전이가, 이게 이제 불씨답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이 불씨답변이라는 말은 뭐냐면, 윤회답변이랑 마찬가지예요, 윤회. 이 윤회라는 거는 뭔가 이 윤회가 종교로서 뭔가 이거를, 이런 걸 믿는 이런 게 주체 세력이다, 주체 세력. 주인이 된다고요. 정치의 주인이 돼요. 이게 윤회가 정치의 주인이 되니까 이것이 한 300년 전에 주희가 300년 전에 고려 왕실이 저기하고 이제 이렇게 역성혁명 일어나기 전에 송나라가 불교를 유교로 원위치시켰다는 건 뭡니까? 불교를 유교로 원위치시켰다는 것은 하나의 르네상스 기질이 있어요. 르네상스. 이런 이 마틴 루터처럼 하나의 르네상스처럼 기질이 있어요. 르네상스. 다시 자기 것을 자기의 그 주체적인 문명을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은 항상 뭘 만들어요? 변방을 만들죠. 중심은 변방을 만들어요. 근데 이쪽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서 중심이 됐다가 이게
동양 중심에 이제 유교 중심으로 온 거죠. 유교 중심으로. 이건 아시죠? 주의가 주자학이라는 거. 그렇죠? 주자학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가 중심이 됐다면 이게가 중심이 됐다면 여기 중 인도 유럽피안 언어의 불씨의 중심에서 유교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로. 근데 지금 사실 지금 1860년에 이제 그 여기 경상도 분 계신 거면 이제 이 양반이 경주 사람인데요. 얘 누구냐? 해월이 아니라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우. 저기는 수운이고요. 이 양반이 여기 버금가는 정도전이 버금가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그 뭐랄까 정도전이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대 저는 이 사람을 이분을 제 5대 성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새로 태어난 동아시아에서 새로 태어난 제 5대 성인이라고 저는 뭐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5대 성인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최순이라고 최재우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이거를 이제 누구 때냐 하면은 1860년 그러니까 이 고종이 그 저기 다 척결하고 그랬잖아요. 저 천주교를 다 막 다 그 척결하고 막 막 이렇게 난도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천주교를 난도질을 했는데 이 최재우 자체가 이게가 뭘로 죽냐면 서학으로 죽어요. 이게 이걸 서학으로 알았다는 거지. 천주교로 알았다는 거예요. 최재우를.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그 남문박인가 동문박인가 거기서 죽이잖아요. 최재우를. 수훈 최재우를 죽여요. 나라에서. 근데 이게가 근데 결국은 이게가 천도교를 이제 천도교로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천도교가. 인사동 있죠? 인사동에. 근데 원래는 이 가정리라고 여기 이 양반이 깨달은 데가 가정리라고 경주에 경주. 경주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접어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종교를 왜 연구를 하냐면요. 지금 이전에 중국을 우리가 뭘로 알았어요? 종주국으로 알았죠? 종주국. 중국을 종주국으로 알았어요. 제국으로. 세계 중심 제국으로. 세계 중심 제국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하의 왕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우세해야 되잖아요. 이 종족이 적을 때부터 제국주의라는 게까지 그렇죠?
자기 종족이 우세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지금 중국에서도 등이 없는 게 누구예요? 중국에서도 중국을 위대하다고 등이 없는 게 누구예요? 중국을 전제로 통일하는 사람이죠. 진시황. 그죠? 그 역사에서 뭐예요? 역사에서 제국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제국주의 아니라도 똑같아요. 어떤 뭐 부족주의든 모르든. 전쟁은요,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천재를 지내는 나라, 천재를 지낼 수 있는 나라는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천재를 지낼 수 있는 나라는 하나죠, 하나. 예? 아세아에서 천재를 지내는 나라는 누구였어? 중국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뭐예요? 임진왜란 때 그걸, 임진왜란 때요, 우리는 그거를 이 왕천하가 이제 중국 왕천하잖아요. 우리 왕천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뭐라 해요? 아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왔어요. 일본이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 못됨새.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처음에 아주. 에?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근데 중국이 봤을 때는 조선을 잃어먹으면 뭐가 돼요? 입술이 없으면 지 이빨이 싫은 거예요. 여긴 판, 자기가 안 막아줘도 조선이 막아주는 데예요. 해양 식민지, 해양 세력을. 서구 해양 세력이건 이 해양 세력을 막아주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이 없어 이빨이 시리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뭔가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거에 이 동아 이 인류의 중심이라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인류의 중심된 중심이라는 거에서 권력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세아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돼요? 아세아 이스라엘은 주민자치장이 없어요? 아세아는 주민자치가 없어요? 그냥 서구의 하나의 왕조에 그냥 거기에 왕조에 그냥 그 이끌러 다녀야 돼요? 아시아의 왕조는 중국보다도 효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이, 조선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노자라는 게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우리가 더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이시조선 때 사문난족으로 이걸 노자를 배우면요. 칼막스, 그거 누가 저기, 그 사상, 그 배우면 다 갖다 쳐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사문난족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다못해 그 지금 서양의 중세 같은 데는 성경 한 글자라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 죽였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중용 같은 거 하나 잘못 해석을 했다. 주작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 사문론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역적으로 그냥.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우리나라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과학이라는 게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이라는 게 이제는 한번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그럼 전 세계가 이 자연이고 뭐 인류고 다 죽어요. 이 정도까지 오니까 원자폭탄은 서로 못 터뜨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아주 극도로 그냥 여기까지 여기 찼어요. 발달이라는 게.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여기까지 찼어요. 누가 이걸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후쿠시마에 그걸 버리잖아요. 저기 발전소 핵폐기물을. 그거는 그전에는 함부로 못했어도 제국은, 그래 뭐래요. 왕천하, 그러니까 천재를 지내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항상 변한다. 천재를 지내는 나라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승자가 쓴 역사인데. 일본은 자기가 세상을 깔고 잡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 새끼들은. 우리는 깔고 잡아봤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깔고 잡아본 애들 이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깔고 잡아본 애들보다 알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최재우 같은 분은 이미 1860년에 깨달았으면 1840년에 이 사람이 20살이에요. 1820년생이니까 20살 때 뭘 봤어요? 아편전쟁을 봤죠. 서구가 저지른 아편전쟁을 보고는 아이고 거꾸로 역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가시리다. 순망치 않으라는 거예요. 양호. 중국이 무너지면 주민자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가시린 거죠. 중국이 봤을 때는 인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크게 보면 인도가 무너지면 이 아세아가 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는 제가 이거를 정도전을 들고 나온 거는 최수훈하고 최재우하고 하나의 인도 유럽피안 언어라는 것에서 우리가 지방 자치적인 문화제국, 문화주의로 탈바꿈 되고 있다는 걸 우리도 모르게요. 근데 이거를 최재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왜? 1840년에 아편전쟁을 보고 1860년에 깨달은 거라니까요, 이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끌어가겠어요, 세상을? 뭔가 우리가 4대 강국 위에서 딱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2500년, 3000년, 5000년 정도로 이렇게 굽어봤을 때, 아,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중국을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중국 제국을 뭘로 봤어요? 중국 제국을 천자의 나라로 봤잖아, 천자의 나라.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을 천자의 나라로 봤잖아요. 이건 중국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은. 지금 뭐가 중심이에요? 미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중국이라는 게. 중국이란 말은 세상의 중심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합중국이나, 이게 중국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은 일본 중심이라 하잖아요. 일본을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일본이 뭐예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라는 거예요, 해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라는 이게. 그러면 이게 뿌리예요. 해의 젖뿌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해의 뿌리란 말이에요. 해의 이 뿌리는 이 뿌리하고 맞다잖아요. 성이상하고 성이하하고 맞다는 건데 우리는 서구 철학에서 이 성이상학하고 성이하학이 둘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너무 급히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해의 뿌리가 이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반성을 한, 같은 2차 세계대전이 반성을 한 서구의 독일은 해마다 무릎을 꿇어요. 해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반성을 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서구를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누구예요? 독일이라니까요. 유로와 이 모든 중심에 만든 중심에 이 독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예, 국경도 막 침범을 여기 안 오고 그냥 드나들 수 있고, 예? 이거 없이 막 드나들 수 있잖아요. 무비자로 유로와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세아나가 있습니까? 이 주체적인 이것이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일본이 반성을 하고 무릎 꿇고 맨날 빌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일본이 걸어갈 수 있죠. 유학은 뭐예요? 이 동양의 이 체제우나 이런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이 동양학의 그 유학은 잘못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대속을 해준다? 그럼 평생 60이 돼도 제 애미어비언트에서 자수한 거 못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958년에 누가? 1958년에 중국군이 물러갔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제국이 들어오면요, 1592년, 그렇죠. 1592년, 1500, 여기 중간에 7년인가 있대. 요게 중국이 들어오잖아요. 예? 중국이 들어와요. 이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중국군이 들어온 거고, 1950년에 중국군이 들어온 거고, 뭐예요? 이게 순망치하는 일이라니까, 또 이것도 똑같은 이 대국, 이 제국 위에서 서보면요, 제국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국 밑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새끼 모양 반도사관에서 같이 사니까 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제국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제국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592년에 여기서 이제 중국군이 일대 들어와요. 근데 이 중국군이 일본군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중국군이 우리나라를 터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 마누라 주인 노릇까지 했다는 거, 이놈들이 중국군이. 예? 그러면 이 천병이라 그런 새끼가 누구냐면, 이 천병이라 그런 놈이 이때부터 누구냐면, 걔가 누구야? 저 임진왜란 그 왕했던 놈이 누구야? 그 임진왜란 예? 선조. 이 선조 같은 애는 이 제국주의라는 이 중국이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승만이었다. 양모난 심우가라는 사람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을 아주 짓밟 우리의 그거 지금도 그 우리가 이게 뭐야 통치 그 무슨 통치권 군사작전 통치권이 없잖아요. 우리 자주적으로 자치 통수권이 없어요. 이때부터 중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군이
이 1592년서부터 중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지금 400몇십 년 동안도 외국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쩌드는 거는 그동안 여기서 딱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는 고려가 제국이 아니야? 고구려가 고려가 된 건데 고려가 제국이 아니야? 제국이에요. 고려는 자치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에요. 고려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걔가 누구냐면 이성계라는 사람은 요만한 그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다 그랬을 때 옹립하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옹립하기 전에 요때가 조금 전에 제가 제국은 항상 변한다 그랬잖아요. 제국에 황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제국에 황혼이 있는 게 그 몽골을 무슨 나라라 그래요? 이 몽골이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몽골이 지금 미국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자기가 원자 후쿠시마 저기에 이제 그걸 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힘이 빠져 있다고 지금 어쨌든 이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빠져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젊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제국주의 자체가 이 역사에서 계속 계속 이렇게 돌아온다고 우리한테 아주 악몽처럼. 그러면 이 몽골이란 나라가 예, 황혼이고 명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와요. 명나라 오는데 이 몽골 측을 들잖아요. 우리가 항상 망해가는 나라 측을 들어요. 저기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돼?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이렇게 바뀔 때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동북삼성을 한 바퀴 돌아오기만 해도 돼요. 얘는 여기 있었으니까 위화도에 있었으니까 이제 위화도를 이제 해서 회군만 하면 한 번은 회군이라는 건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만주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회군 다시 이제 군사를 뒤로 물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회자 말고 돌 회자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이게 역사에서 계속 그래요. 이게 명나라에서 또 명이 멸망하고 이제 망해가는 입장에서 여기에 또 그다음에 청이 오잖아요. 청나라가 왔을 때 우리는 소중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죽어라고 빨았잖아 또 명나라를. 목숨을 다해 빨았어요. 누가 빨아? 왕조들이 빠른 거지. 이게 백성들은 그냥 그 빠는 게 진짜인 줄 아는 거지 이게 또. 예? 이성계가 혁명을 한 건 좋다 이거예요. 혁명을 구태타고 먹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주체적인 자기 자세부터 뭘 확립해야 돼요? 천병이 우리 집 왜 제국이냐고. 천병이 천자국이 왜 제국들이냐고요. 천자국이 제국들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끼리 서로 죽인 거. 왜 죽였는지도 몰라. 6.25 전쟁 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양파를 까보세요. 양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양파를 까보면 나중에 다 까보세요.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눈물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6.25 전쟁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 사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거 아세요? 사회주의라는 거 아세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게? 왜 우리 중심적인 얘기냐고 이게. 아니 이게 이즘이라는 게 이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왜 주인이 돈이어야 되냐고 이게. 주인이 왜
이건 약탈 자본주의죠. 약탈 자본주의. 식민지배 약탈 자본주의가 이제 그전에는 예, 우리가 저 뭐 학교 다닐 때도 예, 구멍가게 가서 예, 연필 같은 거 바꿔먹고 그랬어요. 뭘로 바꿔먹었어요? 계란 같은 걸로 이게 다 바꿔먹고 그랬잖아요. 사탕도 바꿔먹고. 우리 시장 다 닷새쪽에 저 이렇게 시장 가서 무슨 쌀 같은 것도 갖다가 바꿔먹고 그랬잖아요. 바꾸지 그랬잖아요. 옷장도 바꾸고. 그거는 자본주의의 원석이에요. 그거는 아주 그 뭐랄까 그냥 괜찮은 자본주의죠. 바꾸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자본주의죠. 근데 이 후기에 들어온 약탈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 해양 세력들이 지구를 이 한 90%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약탈해라 가지고 그 식민주의를 뺏어 먹으면서 모든 곡식이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이게.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건 여기는 이제 무슨 나라, 여기는 무슨 민족. 야, 그 우등과 저등을 가린 거예요. 종교도 우등과 저등을 만들었고. 예, 시간이 조금 그 이건 이제 여기서 한마디 왜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주독립을 했어요 못했어요? 자주독립이 아니죠. 제국들한테 독립된 건데 그건 자주독립이 아니에요. 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방되려면 지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지. 지가 제국이 돼야지. 지가 하나 가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애미애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자수성가 하려면 60이 지나도 이거는 그건 못 써요. 뭐 못해. 자수성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 도법자라는 건 하늘에도 하나님은 뭘로 본받는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스로 그러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여기서 난리쳤던 지구온난화 또 뭐 이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누가 어머니 종교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민중들이 우리 인류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야죠. 어떻게 고쳐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에? 이런 대범스러움이 최재호한테 있었어요. 최재호한테. 이게 이미 그걸 보고 야 그 아편전쟁을 보고 아 이게 서구가 어쩌다가 아편전쟁을 일으키냐. 야 문화가 아편문화다. 예, 요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2부에서 다시 또 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